이 시간에는 어버이주일을 맞이하여 평양의 어버이께 선물 증정과 시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어버이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대상은 성민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 100명을 포함하여 70세 이상 교회 성도 682명입니다. 대표로 남서울 선교구 김상균 장로님께서 수령하시겠습니다. 고급 이불입니다. 다음으로는 효성상입니다. 본상은 부모님을 봉양 중에 있는 성도입니다. 효성상 서서울교구 김유미 집사 2021년도 어버이주일을 맞이하여 어버이를 향한 성도님의 수고와 희생을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작은 선물을 전해드립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일구어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5월 9일 어버이주일 경향교회 담임목사 석기현. 방화교구 박경복 집사 이하 동문입니다. 북서울 1교구 석명숙 집사 이하 동문입니다. 아, 제가 돌석신지 경주석신 예석신지 물어봤습니다. 저랑 같은 그 본의석신은 반갑습니다. 등촌 3교구 오금주 권사 이하 동문입니다. 가양교구 원현희 권사 이하 동문입니다. 남서울교구 이창현 집사 이하 동문입니다. 화곡 2교구 최미선 집사 이하 동문입니다. 다음으로 행복한 가족상 시상입니다. 본상은 조손 및 편부모 가정에 드리는 상입니다. 화곡 3교구 정숙희 권사 가정 2021년도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가운데 교회에 출입하시는 귀 가정에 작은 선물을 전해드립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일구어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5월 9일 경향교회 담임목사 석기현. 등촌 2교구 김효정 집사 가정 이하 동문입니다. 효성상 대상이신 양천교구 강명숙 권사님께서는 어머니 간호차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어버이주일 특별 시상식을 마치겠습니다.